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250, AM 1230, 미 전역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헤럴드 초대석 시간으로 함께하십니다.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북경에서 귀한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주경찬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북경 하면 굉장히 넓잖아요. 네. 지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북경은 이제 중국의 수도죠.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나와서 일하는 분들도 많고 전 전국의 각지에서 이렇게 중심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중심이 중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인원도 뭐 굉장하죠. 예, 인원도 너무너무 많죠. 아주 뭐 세계적으로 일이 아닙니까? 예. 공기 환경도 좀 많이 안 좋고요. 예. 예. 또 차도 계속 지금 경제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차들이 네. 많습니다. 몇 억이죠? 예. 예. 13억에서 15억 인구를 보고 그러니, 있는데. 예.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 북경, 네, 정말 우리 귀에 많이 익습니다. 그러나, 네, 직접 우리 선교사님은 거기에 가셔서 귀한 선교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언제부터 북경에 가셔서 예, 처음에 간 게 12년 전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쁨을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12년 전에 네. 갔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네. 처음부터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계셨어요? 아니면 어떤 네, 계기가 하나님이 있으셨습니까? 이제 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굉장히 그 이렇게 그 중국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이제 중국 가기로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네. 결정을 하고 보니까 옛날에 제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책을 기도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참 기도한 것에 대한 반드시 응답이 있구나. 네. 얼마나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시고 또 선교의 사명을 주셨을 때 어떤 생각도 해보시지도 않고 그냥 간다는 생각만 하시고 가셨어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사실 중국 땅이 참 이렇게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간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LA 땅을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 하니까 내가 다시 올 수도 없을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런 마음이 네. 들더라고요. 그 당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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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나님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지만은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도 동시에 주시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그동안에 이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특별한 임재가 없으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갈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이라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선교사님도 네 순종하고 지금 가셨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가셨어요? 아니면 예, 처음에 혼자 우리 가셨어요? 딸과 집사람과 같이 들어갔는데 네. 우리 아들이 네. 가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엄마가 이렇게 아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군요. 그래서 저는 엄마는. 혼자 계속 이제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네. 떨어져서 결국은 시간이 좀 흘러갔네요. 네. 그러셨군요. 네. 같이 들어갔다가 우리 선교사님은 남고 네. 나머지 식구들은 다시 네. 본국으로 갔네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홀로 쓰기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 드네요. 예, 지나고 보니까 그 어려운 시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어려운 줄 모르고 지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제 안에서 그런 증거와 함께 하심과 그런 네. 기쁨이 쏟아져 오기 때문에 아,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은혜입니다. 네. 예. 아, 이제 북경에 가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예, 처음에 네. 2년 동안은 언어만 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이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그 당시에 대학생들, 그래서 그렇죠. 대학생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자 양육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그 양육을 하는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네. 이렇게 시작이 됐고 네. 공부가 끝나고 나면서 이제 몇 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한족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007년까지는 이제 주로 그 대학생들과 또 제가 아는 분들을 양육을 해가지고 또 네. 한족 교회를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족 교회도 하시고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를 한족 교회와 그 다음에 제자 양육하는 양육도 하시고 양육을 했고요. 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예. 어려움도 많이 있으셨겠어요.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없었나요? 우리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몰래 만나서 그 이제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예. 그 후에 한족 교회도 하시면서 또 다른 일들을 네.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2005년도부터 제가 이제 공부가 끝나고 네. 이제 그 우리 제자들이 이제 소수의 제자들이 생기면서 네. 제가 그 3박 4일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이제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군사로 결단케 하는 건 일종의 영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005년부터 시작해서 16기가 진행이 되었고요. 네. 이제 지금은 그 당시에는 이제 북경에 있는 이제 교인들이 참석했는데 지금은 이제 각지에서 목회자들이 모이는 네. 그런 이제 모임으로 은혜 있는 그러셨군요. 그런 프로그램은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천여 명 이상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네. 이제 각 지역마다 저희들 팀이 형성이 돼서 찬양과 기도와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팀들이 섬기는 그런 공동체 사역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네. 감사하죠. 한민족들이 그 당시에 같이 사역하면서 많은 부흥이 일어났겠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장소를 독립된 장소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 그러셨군요. 그다음에 몰래 해야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런 오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밀 예, 이때까지 네. 해 올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네. 그 이 삼자교회하고 중국은 이제 가정교회 옛날에 그렇게 불렀죠. 네. 지금은 이제 좀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두 그룹이 서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질시하는데 우리 캠프에는 이제 두 그룹이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네. 서로 화합이 일어나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팔복 캠프 3박 4일 그 네. 영성 훈련이 굉장한 효과를 많이 봤나 봐요. 네. 그래서 네. 각 예. 교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이제 그 자기 교회의 목사님을 또 초청해서 네. 오시게 해가지고 네. 또 훈련을 제가 받고. 가서 또 교회 내에서 삼자교회 이제 교회 그렇죠. 내에서 이렇게 직접 가셔서 또 예, 네, 훈련하시고 여러 지역에서 지금 네. 이제 또 교회 내에서 네. 팔복을 하기도 하고 팔복 했습니다. 캠프 우리가 팔복은 알고 있지만요 구체적으로 어떤 컨셉으로 가셨나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내용이요. 우리가 사실 신앙이 네. 사실 세상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늘나라를 가느냐 두 가지 선택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이 그 네.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3박 4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결단하게 하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와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녹아지면서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 그 결단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의 그 연구한 팔복 예, 그 말씀들이 정말 잘 예,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또 일을 또 하시는 네, 일 있으셨어요? 이제 이 캠프를 통해서 네, 캠프.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옛날의 영성을 회복하기도 하고 또 네.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찾기도 하고 네, 네. 또 새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결단하게 되고 네.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은혜가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나면은 보통 3개월, 6개월, 1년
네. 그분들이 소중하게 그 은혜를 간직하지만은 이 마귀가 그냥 두나요. 그래서 그렇죠. 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네.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사실 다시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기도하는 가정에 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그 사람들 마음 속에 이렇게 심어지지 않으면은 정말로 이게 미혹이 되고 또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게 말씀 통독을 하고 말씀을 깊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 바로 성경 통독. 예, 성경 통독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통독이 좀 독특합니다. 5박 6일 동안. 5박 6일이요? 예, 5박 6일 동안 한 장소에, 저희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 내에서, 학교 내에서 먹고 자고, 새벽 5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그렇게 아주 이렇게 뜨겁게. 예, 뜨겁기도 하고, 또 긴박하기도 조직적으로. 하고, 네, 그 안에는 이제 네. 성경을 우리가 1.6배속으로 듣습니다. 들으면서 보죠. 네, 그리고 보는 또 동영상도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창세기를 읽기 전에 네. 이제 창조과학에 대한 영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영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하고 네. 영상하고 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기도도 하고 그 안에서 네. 묵상도 하고 그냥 단순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의 영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죠. 이분들이 사생 결단 내는 겁니다. 내가 진짜 네. 하나님으로 살 건가 네. 네. 아니면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네. 거기서 아주 사생 결단을 하게 되고 그렇군요. 이분들이 5박 6일 동안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또 네. 말씀 사모하는 목회자들이 모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뜨거워요. 성령 역사가 네. 있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분들이 결단합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관련 사진을 통해서 네. 그들의 시각적으로 또 네.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또 마음으로 뜨겁게 예 기도하면서 네. 예 묵상하면서 정말 이 간증과 결단의 네. 시간으로 그렇게 가게 하시네요. 네. 네, 그런 포커스들, 네,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성경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독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다 수집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통독도 참석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료들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시고 이것을 역사순으로 다 잘랐어요. 이 MP3로 듣는 거를. 그렇군요. 예, 그걸 역사순으로 다 잘라가지고 이제 역대하 열왕기 그쪽에 보면은 성지서와 연결이 되면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성경 순서대로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 같은 이름도 계속 어렵습니다. 나오고 예, 그냥 혼돈에 빠집니다. 내 얘기는 또 얼마나 복잡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다 잘라가지고 역사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그렇죠. 순서대로 읽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들었죠. 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영화도 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서 결단을 하게 되고 또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렇죠.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 통독을 통해서 또 캠프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도 발굴되어서 나왔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벌써 한 5년째 지금 이제 신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학교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동북에 한 군데가 있고 또 네. 북경에도 벌써 졸업생이 작년에 나오고 또 그렇군요. 안수자도 나오고. 예. 얼마나 보람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 현지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또 결단하고 목회자가 돼서 또 그들이 나가서 직접 전할 때 더 마음으로 더 예, 깊이 전하여질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가장 보람 있는 것이 네. 이제 열 몇 살 때 어릴 때 우리 팔복에 참석을 하고 네. 거기서 결단을 한 자매나 우리 형제들이 또 우리 신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성장 과정을 보는 거.
네. 네.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가 아기가 커갈 때 얼마나 그렇죠. 기쁩니까? 네. 그런 기쁨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람을 그렇죠. 느끼는지 모릅니다. 네. 지칠 줄 모르고 감사하고 네 그들의 정말 영적으로 네 자라가는 모습 또 그들이 정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 늘 감격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세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하셨는데요. 또 다른 계획하고 계신 어떤 비전이 네, 있으십니까?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요. 중국의 이제 그 인터넷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통하고 네. 그다음에 교제하는 그런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네. 그런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이제 외부의 그런 그 인터넷 통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참 좋은 자료들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렇게 5G 같이 이제 네. 앞으로 10년 후 내에 분명히 네. 현실화 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환경이 되게 되면은 아마 중국도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바뀌죠. 저는 그동안에 이제 기도만 쭉 해온 것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시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자료들을 중국의 목회자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고 또 그렇죠. 서로 교통하면 네트워크가 네.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렇죠. 이제 앞으로 네. 곧 일어날 일인데 그것을 그렇죠. 위해서 기도하면서 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자료들을 넘겨주고 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네. 네. 그런 자료들을 국외와 국내와 서로 연결되고 그런 일들이 네. 일어나는데 거기에 또 기도하면서 그런 게 꼭 네,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필요한 자료들이 공급되고 나누어질 때 더 활발한 하나님의 그 사역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네, 한 사람의 이제 신학교를 통해서 이제 한두 사람의 정말로 이렇게 제자를 양육하는 거 참 큰 일이고 참 큰 일이지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죠. 또 각 지역이 얼마나 땅이 넓고 인구가 네, 많습니까? 그럼요. 가지 네. 못하는 구역에는 네.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 여러 가지 훈련을 공급하고 네. 네, 공부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이 있고. 이루어진다 네, 그러면은 네. 아마 다이나마이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참으로 애로점이 많으실 텐데요. 꼭 필요한 기도 제목 주십시오. 예, 중국은 아직까지 지금 이제 그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중정부에서 아직도 교회를 승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느리고 네네. 또 안수자들도 이렇게 제한이 많기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수준이 중국의 그 수준이 상당히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우리가 볼 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시스템이 네. 한국과 같은 아주 발전된 어떤 목회와 모든 이 성경 연구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원초적이고 어떤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이제 전문 사역자들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네. 필요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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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많은 지도자들 말씀이 지금 약합니다. 아무리 그렇겠지만은 그 말씀을 잘 공급을 해서 그들에게 생명된 그 생명이 네. 정말로 그렇죠. 성령 충만해서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어떤 분들은 뭐 1억이 지금 훨씬 넘었죠. 지금 네. 13억에서 15억 되는 인구 중에서 크리스찬이 1억이 훨씬 1억, 넘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뭐 2억까지도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추정도 하지만은 사실 그중에서 이제 많은 군대가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들고 그렇죠. 또 네. 각 지역에 다른 세계로 또 이렇게 선교사로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준비되고 또 그렇죠. 하나님의 신부들이 준비되는 그렇게 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13억의 인구 중에 1억 이상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나왔지만 우리 선교사님은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더불어서 또 경제적으로도 함께 도우실 분들이 있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함께 하실 전문 사역자, 말씀 사역자, 이런 시스템을 공급할 사역자들이 계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함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주경찬 선교사님의 이메일 주소는 bigjoy365@naver.com입니다. 전화번호는 213-800-3982입니다. 우리 주경찬 선교사님 정말 15년 전부터 이게 북경에 가셔서 어디라고는 밝힐 수는 없지만 동쪽 어디에서 혼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학교 제자 양육들 또 성경 통독 강의 시스템 팔보 캠프 등 제자들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 사역자가 더 필요하시고 말씀 사역자가 더 필요하시고 함께 하실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의 이메일 어드레스는 bigjoy2u365@gmail.com입니다. 전화번호 213-800-3982번입니다. 언제까지 미국에 계십니까? 한 2주 정도. 2주 정도. 그러시군요. 6월 중순에. 또 들어가셔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은 쉬워도 갈 수 없고 마음은 있어도 정작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경에 가셔서 몸으로 삶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경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권면이라 말씀도 주시고요. 이제 사실 마지막 추수 때가 지금 가까워 오는데 중국 땅에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가 뭐 10년 안팎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인이 사실 중국 내에만 있는가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한국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전 세계에 퍼져 있고요. 그렇죠. 나가 있죠. 북한 사람도 이제 그렇고. 북한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권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그런 선교사를 감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 되어서 중국 커뮤니티와 전 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하나님이 쓰임 받을 때까지 제가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크시고 그 역사하심을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작은 교회들 작은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알아주질 않고 또 후원도 받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게 있다면 이제 그분들도 같이 협력해서 그렇죠. 정말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향해서 이렇게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같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기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심고 추수하며 하나님이 나라가 임할 때까지 충성스럽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 뜨거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시는 동안에 전화번호 드립니다. 전화번호 213-800-3982번입니다. 네, 선교사님 더 많은 말씀 많이 있으시겠지만요. 끝까지 주경찬 선교사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주경찬 선교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닥터 CK 포뮬러를 연구하시고 제조하신 김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닥터 CK 포뮬러 현재 지역사회에도 알려져 있고요. 많은 이들이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요. 닥터 CK 포뮬러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닥터 CK 포뮬러는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한 달분을 보통 일반인이 했을 때 한 100불 정도 하고요. 또 두 병을 구입하셨을 때는 한 병을 무료로 드리는 그런 봉사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이 닥터 CK 포뮬러는 이게 타블렛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미국의 GMP 프로덕트, 아주 굿 매뉴팩처링 프로덕트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많은 분들이 현대인은 스트레스가 많죠. 엄청난 스트레스, 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다들 피곤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죠. 그리고 수천불 상당의 보약을 드십니다. 산삼도 들고 홍삼도 들고 그래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닥터 CK 포뮬러는 우선 슈퍼 파워 큐라는 그 제품을 드시게 되면은요, 굉장히 그 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몸이 가벼워진다, 피곤이 풀린다, 그 까부러질 정도로 힘들었던 것이 풀린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생약으로 아주 그 우리 몸의 기, 혈, 음, 양이 고르게 잘 조화를 이루게끔 만들어진 제품으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빠른 효과를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통증으로 예를 들어서 허리병이 아프다, 뭐 좌골신경통이다, 목이 아프다 이런 쓰시는데 양약을 드셨을 때 부작용, 또 어떤 페인, 메디케이션이 장기의 데미지로 또 많이들 부담스러운데, 이 제품은 완전히 그 자연의 초로 만들어져서 그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부작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의 약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드신 분들이 우선 그 힘든 통증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요. 정말 그 기운이 없고 밥맛이 없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했을 때 이 슈퍼파워는 놀라운 효능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타블렛으로 돼 있어 누구나 먹기 쉽게 돼 있고, 뭐 액기스로 뭐 무슨 탕으로 해서 갖고 다니는 불편함이 없고요. 그냥 약을 드셨을 때 우리의 피곤함뿐만 아니라 우리 면역 기능을 많이 도와줘서, 또 우리가 그 미래에 암이나 이런 나쁜 질병에서도 기운을 차려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제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닥터 CK 포뮬러. 예,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시고 특히 스트레스, 통증, 부작용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닥터 CK 포뮬러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다른 효과를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제품은 당뇨나 고혈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타블렛이 있고요. 당뇨 고혈압은 완치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관리 조절을 하는데 많은 지금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드신 분들이 어떤 혈압에도 이렇게 줄어들어서 양약을 이렇게 줄이게끔 도와드리는 좀 이런 건강 제품이고요. 또 뭐 불면이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갱년기 또 면역 증강, 기침, 눈 건조증, 위장병, 설사, 관절 이런 여러 질병에 대해서도 환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 본 제품에서는 특히 그 페인큐 통증에 많은 분들이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시고요. 기운 없고 피곤하고 밥맛 없고 삶에 의욕이 없을 정도로 피곤한 이런 분들한테 슈퍼파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요. 714-499-6777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닥터 CK 포뮬라 원장님이신 김철 박사님의 연락처는 전화 714-499-6777, 714지역 499-677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라젬은 목, 어깨, 허리를 교정하는 기적의 온열 의료기입니다. 가까운 힐링센터에서 무료 체험으로 건강을 회복하세요. FDA가 인정한 세라젬. 문의전화 213-480-7070, 213지역 480-7070.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뿌리를 내리려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소망과 기대의 씨앗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서 엄청난 열매를 맺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날입니다. 이제 성장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하기만 하면 바로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와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 살아온 세상에